구석구석 코리아 마지막으로 찾은 여행지는 역시 맛집. 아, 오늘 열심히 다녔더니 슬슬 배고프네. 오늘 뭐 맛있는 거 안 먹어요? 밥이 많이 배고프죠? 완전 배고파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평에 네. 소가 유명하거든요. 한우. 그래요? 소가 유명하다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도착인가요? 오, 한우 보인다. 한우, 한우, 멋있겠다. 이건 바로 당일 도착한 한우. 신선한 한우만을 사용한다는데요. 근데 저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잡은 고기는 어떻게 보면 아니냐면요, 이렇게 했죠. 전혀 안 떨어져요. 이렇게.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한평 우시장. 물 좋고 공기가 좋아서 한평 천지라고 불리던 이곳에 소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자연스레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자, 그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음식, 바로 한우 육회 비빔밥입니다. 봐라, 그때 등장한 이 요상한 고명, 이게 바로 돼지 비계랍니다. 여기는 우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의 약간 부족함을 이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걸 넣어서 비벼 드시면 배도 든든하고, 그래서 그게 유리가 돼서 지금까지 옛날 맛을 기억하시고 어른들께서 계속 드셨던 거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한 국물의 선짓국과 신선한 생고기까지. 자, 한평의 한우 한상 차림 완성이요!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있는 음식 1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빔밥인데요. 이 비빔밥과 한우가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환상적인 맛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비빔과 한우의 만남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겠죠? 오늘 제가 직접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콩나물, 지단, 김가루까지 비벼 비벼 골고루 비벼준 뒤에 한입 가득! 이제 먹어볼 차례인데 맛이 어때? 완전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밥은 부드러운데 채소들이 아삭하고 거기에다가 사르르하면서 없어지는 그 육회! 와! 진짜 맛있다! 당일 도착했기에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생고기,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지막 메뉴가 있는데요. 딱 보면 이게 한우 슬라이스로 자른 건데요. 이렇게 먹는 방식은 특히 여기 전라도 지역에서는 생고기라고 부른대요. 저도 생고기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입안을 감싸는 찰진 식감, 그 특유의 쫄깃함을 느껴 느껴. 입안에 맞는 양념장 골라서 입에 그대로 쏙. 오, 확실히 식감이 좋다. 여기 한평에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딱 들어 올리고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럽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씹을 때마다 이렇게 갈라지는 그 느낌 바로 다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렇게 아비가일은 한참 동안 한평의 맛에 푹 빠져 있었답니다. 아비가일이 인정한 한평의 맛입니다. 강추드리겠습니다. 으다, 한평 한우 겁나게 맛있구만.